제주시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됐는데요.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곽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제주시 체육회 직원 전체 회의 시간. 직원들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병철 회장이 고성을 지릅니다. 했음에도 뭐 회장 엿먹으라는 거냐? 어? 죄송합니다. 그럼 나도 엿줄게 앞으로. 봐봐. 어떻게 하는지. 나도. 고용노동부는 이 발언을 포함해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. 최근에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접수됐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을 계속 도외 출장에 동행을 한다든지 저희도 마주치는 부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표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도록 돼 있지만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병철 체육회장은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체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. 그러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며 2차 피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. 전화기도 없고 뭐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이나 부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그런 조치가 저한테 일어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상급기관인 제주도 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민간인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. 그 체육회에다가 저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... 문체부의 어떤 조사 결과라든지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또 체육회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이병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.